눈이 시원해지는 푸른 산과 청평호가 반기는 천혜 자연의 고장이죠. 경기도 가평에서 오늘의 버스 여행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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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네,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주 기쁨을 뜨는 일이야. 왜 오이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? 이게 다 오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딸들도 주고 동삼갈도 오면 주고 그런 거 그러려고요. 이야, 어머니 연세 드셔서 많이도 사셨다. 네. 김치하기 힘들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이렇게 주는 보람이 있어요. 주는 보람. 장날이면 자식들 해 먹이려고 사오신 어르신들의 짐들로 버스는 가득 찹니다. 이거는 물컹물컹하니? 물컹물컹이요? 네. 명란젓. 명란젓! 근데 아버지가 직접 잠그세요? 네, 네. 어머니 누구하시고? 하늘나라가 크죠. 그럼요. 아이고, 편찮으셔서. 제발요. 2~3년은 비몽사몽 살다가 2~3년은 또 술 뭐 장에 나와서 술 먹고 이제는 이제 제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여행도 가고 싶고. 아,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되신 거예요? 여보,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난 지금 망정돼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. 가는 날에는 전에께 또 너무너무 사랑했었어. 아버지 힘내시고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저희의 응원이 힘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버스 또 출발해 봅니다. 네, 주님. 네. 이세요. 오, 요즘 모자가 엄청 멋있네요. 아, 저녁에 가서. 저녁? 네.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? 아, 원래 저 모자는 아니죠? 오, 이게 육군 모자. 아, 공군이에요. 아, 공군이에요? 네. 혼다 아빠? 아, 이거 뭐예요? 군경이라서. 고대 후문입니다. 아, 군견? 네. 혼다 아빠로 산 건 몇 개월이에요? 20개월 정도. 근데 어떻게 보면 혼다하고 전우애를 쌓은 거잖아요. 네. 이거 헤어질 때 어떻게, 어떤 마음이었어요? 평생 시원섭섭했죠. 아, 왜요? 제가 키웠던 건데 이제 다른 후임에 물려주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죠. 혼다도 알던가요? 헤어져야 된다는 걸? 잘 모르는데. 잘 살아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려고. 맞아, 초등학교입니다. 네! 좀 봐요. 아, 하나, 둘, 셋!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장에 가요. 아우, 장에. 오일장. 오일장에. 뭘 사러 가시려고 이렇게. 잠깐만. 아이고. 세상에. 우리 즉석 팬미팅인가요? 아이고, 좋네. 아이고, 좋네. 뭐 사시려고요? 뭐 이것저것 시골에는 지금은 이제 추성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? 고기하고 생선 같은 거 같이 먹어요. 맞아, 뭐 상추 뭐 네.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. 그럼요, 그럼요. 어떤 사이세요? 친구 사이. 아, 동네 친구? 아, 몇 년지기? 아, 3년. 에게? 저 일로 취직 왔어요. 어머, 새색시예요? 다음 정류. 어머니 새색시래요? 새색시, 어머 어떡해. 어때요? 가평으로 시집 온 기분이? 물맛고 공기 좋고 네. 예, 사람들 다 좋고 좋아요. 아, 그 중에 신랑은 어때요? 최고지. 최고? 아따, 그거 참 인물이구나. 어떻게 너의 신랑을 더 잘 알아요? 친구니까. 아, 친구니까.